이상형. 아, 이상형. 저는 일단 1번 가정적인 남자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거, 아, 그리고 나랑 대화 잘 통하고 또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나랑 똑같은 딸 낳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는 적으면은 3명, 많이 나면 5명에서 더 낳고 싶어요. 애기 욕심 좀 큰 편이에요. 뭐 미래 남편 힘내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저 요즘 대만 진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짜잔. 공부하고 있어. 근데 글씨 너무 없어가지고. 예시치! 아, 그리고 이렇게 춤추는 거. 대만은 응원가 넣을 게 진짜 많아가지고. 막혔어, 막혔어. 결혼 생각 있나? 와, 이거는 한 분이 질문을 몇 개를 해주신 거야? 5, 6, 7. 자, 하나씩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혼 생각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좀 큰 사람이고, 나랑 똑같은 딸 낳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는 적으면은 3명, 많이 나면 5명에서 더 낳고 싶어요. 애기 욕심 좀 큰 편이에요. 뭐 미래 남편 힘내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올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뭔가? 사실 올해 조금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버킷리스트를 좀 숫자로 설정해가지고 이거 꼭 이뤄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이 올해부터는 좀 마음을 다르게 먹어가지고 그렇게 정하지 않고 경험 많이 쌓으면서 경험 많이 쌓으면서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도 가는 것도 있고. 뭐야? 이상형. 아, 이상형. 저는 일단 1번 가정적인 남자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거, 아, 그리고 나랑 대화 잘 통하고 또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연상연하 몇 살 차이 정도까지 가능하냐? 사실 나이가 중요한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보다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스타일. 원래 사람은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들 제 말 새겨 들으세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을 보세요. 남자의 외모 성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외모는 진짜 안 봐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데 진짜 안 봐요. 진짜로. 저는 오히려 조금 그 잘생기신 분들을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못 봅니다. 성격은 잔잔한 호수처럼 나의 텐션을 받아주면서 그러는 남자? 좋아하는 음식. 아, 너무 많은데. 곱창, 삼겹살, 뭐 다양한 것들. 그냥 살찌는 거 다 좋아해요. 아, 근데 요즘은 제가 또 대만 가려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요즘 건강한 거 먹습니다. 그냥 고기 먹고 싶어도 오리고기 먹고 다 참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리고기 먹었어요. 오늘 다이어트 치고 조금 과식한 날. 그래서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얼굴이 좀 홀쭉해진 것 같기도. 홀쭉하지 않나? 웃기 싫어도 웃어야 하는 직업인데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항상 밝고 유쾌하신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지.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 사실 웃음이 원래 많아요. 또 웃네? 왜 좀 말끝마다 웃지? 근데 좀 웃음이 원래 많고 힘든 일이 사람인지라 당연히 생기긴 하죠. 잘 그거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스타일? 잘 기억 안 나요? 힘든 일. 사실 제가 25년 동안 살면서 딱히 막 너무 힘들다 했던 적은 별로 없었어가지고 뭐 그나마 작년에 조금 힘들었고, 근데 뭐 그것도 다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요. 네? 별로 그냥 부기들 내가 다시 집에 왔어. 이번에 대만 얘기로 가게 되었는데 그 결정에 대해 큰 힘이 됐던 계기와 어떤 걸 이루고 오고 싶나요? 제가 가장 큰 힘이 됐던 계기는 제가 한국에서는 4년간 치어리더를 하면서 치어리더로서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때 딱 대만에서 연락이 오셔서 해외에
해서 한번 치어리더 해보고 싶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어떤 걸 이뤄보고 싶냐면 일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지금 너무 설레는데 일단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 유튜브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대만 라쿠텐 본기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냐?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DM이 와가지고 구단 단장님께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미팅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단 계약 시 계약금 전체 가져가나요? 월급인지 연단인지 궁금하다. 저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계약금 자체는 아예 없고요. 월급은 한국과는 똑같이 경기하는 만큼 가져가는데 한국보다는 조금 더 치어리더 수당을 받습니다. 저는 돈 보고 간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 쌓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얼마나 있을 예정인지 대만 경기 일정은 제가 한 날에 일주일 정도 가가지고 한 3일 연속 경기하고 오거든요. 이번 4월은 4월 14, 15, 16 경기에 들어가요. 제가 또 오랜만에 치어리딩 할 생각이 너무 설레고 또 야구 볼 생각에 지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른 가고 싶어요. 라쿠텐에서 숙소 제공이나 호텔에서 생활하나요? 네! 이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라쿠텐 쪽에서 숙소나 비행기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갈 때마다 설레게 일하러 가러 갈 수... 갈 때마다 뭔가 여행 가는 느낌으로 설레게 일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활동하면서 비행기표 같은 거 미리 예매하나요? 그때 구하나요? 저는 완벽한 P로서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아직 비행기표 검색도 안 해봤고 예매도 안 했습니다. 갈 수 있겠죠? 자리 있겠죠? 대만에서 사는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살고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왔다 갔다 거릴 예정입니다. 나중에는 다시 국내 구단으로 돌아오실 예정이 있나요? 지금도 라쿠텐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잠깐이나마 겨울 시즌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해외나 국내 가리지 않고 두 개 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굳이 국내 해외 나누지 않고 치어리더 활동을 열심히 할 거여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많았던 질문은 어머 다혜씨 남자친구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 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지금 벚꽃도 피고 날씨가 따스워갖고 좀 외롭긴 하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다다음 주에 대만에 가는데 대만 가는 여행 브이로그 다양하게 많이 찍을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